짠! 1위 신광교회 유니게팀 친구들 안녕!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이 사순절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다짐하며 보내는 40일 동안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으로 한 걸음, 절제로 두 걸음, 나눔으로 세 걸음,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출발! 첫째, 말씀으로 한 걸음.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날 그날 주어지는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읽어요. 둘째, 절제로 두 걸음. 40일 동안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이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을 참아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놀고 싶고 쉬고 싶은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절제 코인을 넣어주실 거예요. 이 절제 코인은 우리 친구들이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 시간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낸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코인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셋째, 나눔으로 세 걸음. 우리 친구들이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을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낸 시간을 통해서 받은 칭찬과 격려의 절제 코인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에스와티니 친구들에게 보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프고 슬픈 마음을 참고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사랑을 위해, 희망을 위해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는 연습을 해봐요. 와, 정말 멋진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널리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요? 네, 목요일에는 인증샷 미션이 있고 토요일에는 가정예배 미션이 있어요. 인증샷 미션? 인증샷 미션이 있는 목요일에는 활동지를 따라 활동을 재밌게 한 후에 그 활동한 것을 찰칵찰칵 예쁘게 사진을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면 돼요. 두 번째 미션은요? 두 번째 미션인 가정예배 미션은 토요일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돼요. 우리 친구들 모두 참여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을 잘 참고 말씀으로, 절제로, 나눔으로 예담다 40일 도전! 여기서 잠깐! 뭔가 잠깐 뭐 다시 네. 왜 안 해? 모두 참여할 수 있죠?